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상투어 즉, 기록된 마, 기록되었으되 등이 10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며,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사랑을 찾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